모닝 임브레이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한 주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창녀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합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앞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성 안에서 라합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의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본인의 집 안으로 받아들여주고 지붕 위에 숨겨주고 이들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거짓말을 치고 멀리 보내서 이 정탐꾼들의 목숨을 결국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국심이 없어서 가능했을까요? 혹은 라합이 권력이 있어서, 사회적 힘이 있어서 거짓말을 쳤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괜찮았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능력도 권력도 없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라합은 그럼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찾아온 정탐꾼들을 받아주고 숨겨주고 거짓말을 치고 위험을 멀리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라합이 직접 답을 알려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오래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해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일,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셨던 일, 그 모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경험도 하지 못했지만 기억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위험과 안 좋은 일이 다가왔을 때,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지 믿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구원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으심을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의 성공에 소망을 두게끔 도와줍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라합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온 정탐꾼들을 받아주고 숨겨주고 거짓말을 치고 위험을 멀리 보내버린 것은 호의, 영어로는 friendly welcome, 즉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라합은 위험이 눈앞에까지 찾아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를 하니 하나님의 성공에 소망을 두니 삶과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공에 소망을 두니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로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공과 구원이 라합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라합은 믿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라합처럼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에 소망을 섬게 되고 더 나아가 담대함이 생기며 우리 또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어디에 삼고 있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친절을 베푸신 예수님의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만의 성공의 확신을 두고 있나요?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라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또 기억하며 하루를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들을 소망을 두며 의지해왔던 그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공 외에는 의지할 게 없음을 이 시간 확인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라합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공에 확신을 두고 낙심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